오피터니라는 친구가 나와요. 자, 이거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이신지 아십니까?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여기 로고라도 하나라도 알고 계시는 로고. 로고? 이거 카운터 파티. 아, 언제 들어 언제 봤어? 언제 들어봤어? 이거 그냥 기사 보다가 봤어. 아, 오케이.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생각나? 아니, 너무 많은 기사를 오케이. 접해서. 네. 최근에 카운터파티 기사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그냥 BCH에서 카운터파티 발행한다. 이거 하나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스텔스 어드레스. 저기 위에 제 위에는 다크 월렛이라고 저게 이제 그 아미르 타키와 비탈릭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다크 월렛. 그게 모네로 같이 모네로 같은 기능 비트코인에 넣는 건데 이것도 오프리턴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카운터파티는 그 ERC721 그 컬렉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집 토큰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브리턴을 쓰는데 또한 Proof of Burn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위해서도 오브리턴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마스터코인은 컬러드코인이나 메타코인이라는 컨셉인데 그거를 위해서도 오브리턴이 쓰게 되는 그런 모든 거고 이 세 가지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오브리턴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리턴이 뭐냐라고 했을 때 P2SH나 아니면 P2PKH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는 야매로 기록하는 거고 오브리턴은 이제 정식으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 명령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아웃풋 스크립트 보면 디코드하고 Charlie loves Hyde이라고 있잖아. 저게 뭐냐면 Eternity Wall이라고 영원한 벽이라는 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증명서나 아니면 나의 그 식지 않는 그 사랑을 비트코인에다 영구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게 되게 낭비거든. 그치.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오피터니 없는 상황에서는 기록할 때마다 1사토시라도 보내야 돼. 그러면 보내면 그 1사토시는 영원토록 그 2100만 개 쓸 수 있는 비트코인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옴리턴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옴리턴은 일단은 보내는 비트코인 양이 0이야. 0으로 보낼 수 있고 수수료는 그냥 그대로 채굴자한테 가고 그리고 UTXO 세트에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roof of Burn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 제가 주소를 넣었는데 이 주소는 뭐냐 딱 들어가 보면 카운터파티 주소인데 저기 주소를 보면 이상하잖아. 1 카운터파티 XXXXX UWLPVR 이게 뭐냐면 카운터파티라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그 자기들이 ICO를 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ICO를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계속 만들지 안 만들지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믿어 맞지? 그래서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가 이 주소는 자기가 임의로 퍼블릭 키를 만들었지. 이 공개 키 주소를 이 주소를 드릴 테니까 여기로 돈을 보내시면 자기들은 프라이빗 키를 모를 거 아니야. 그 꾸밈 주소 생각나? 꾸밈 주소 공식에 따르자면 이거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뭐 평생을 써도 안 되고 진짜 태양계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시점만큼 해시를 해도 저 주소의 비밀키는 내가 못 찾아. 그래서 이 주소로 여러분이 돈을 보내시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트코인은 사라졌고 저희의 운명과 이 카운터파티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이는 게 Proof of Burn이었어. 그런데 이 공개키 주소만 만들어서 보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 주소, 공개키 주소만 만들어서 보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만 보냈을 때? 아, 이거만 보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딱 주소를 줘. 내가 딱 봐도 내가 만든 주소야. 하면서 너한테 줘.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했을 때 확인이 안 될 것 같아. 뭐가 확인이 안 돼? 이게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그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야,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블록체인 확인하면 돼. 뭐가 문제일까? 글쎄. 내가 그냥 주소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딱 줬어. 아,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딱.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 뭐 1 내가 예를 들어서 1 김가현 블록미디어라는 주소를 너한테 줬어. 그러면서 가현아 여기로 보내봐. 라고 해. 그게 날아가겠지.
임의적으로 만든 거니까. 날아가는데 수학적으로 내가 이거를 못 쓴다는 증명은 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른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이라는 게 0.00001%의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0은 아니야. 맞지? 좀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provably unspendable. 내가 이거를 소비를 못한다는 거를 내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는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TXO 세트가 여전히 늘어난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이 UTXO, 이거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애들이잖아. 이게 UTXO 세트에 계속 저장이 돼. 그러면서 이제 먼지 트랜잭션이라고 더스트 트랜잭션이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리턴을 사용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수학적으로 소비를 못한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을 때, 그리고 UTXO에 보관을 안 할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UTXO 세트에 보관을 안 하게 돼. 네. 메이크 그리다님께서 이터니티 월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가능한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뭐 메시지를 기록하고 싶을 때 그냥 거기 가서 돈 지불하면 메시지가 기록이 돼요. 진짜 단순해요. 혹시라도 그 아내분이나 여친이나 남친이나 뭐 남편분이 계신다면 이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여러분의 변치 않은 사랑을 한번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블록체인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쓰실 거 아니잖아요. 네. 평생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고. 아, 네. 평생 흑역사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결혼할 상대 아니면 같이 결혼식 가지 마라. 평생 그거 남는다. 아, 맞아. 과거에 결혼식 간 적 있나요? 아니, 친구들 결혼식 항상 혼자 갔죠. 아, 네네. 현명한 선택. 아, 네. 현명한 선택.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은 이제 컬러드 코인, 메타코인에 오게 됐는데, 자, 비트코인에 색을 입혀서 다양한 자산을 발행하는 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왜 이거는 계속 되지 않았을까? 비효율적이어서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좀 들어볼게요. 자, 자동차라는 거를 발명을 했어요. 이제 이 자동차를 사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캐리어백이나 이런 건 잘 옮길 수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이 자동차를 사용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럼 통상 우리는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이걸 운반을 할까요? 저 차로 해야 될 때? 아니면 자동차로 할 때. 자동차로? 네. 뭐 예를 들면 뭐 트럭이나 더 큰 차로 이렇게 맞죠. 네, 더 큰 차로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이렇게 바퀴 달린 거에다가 뭔가를 컨테이너 박스 올려서 차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거나 운반을 하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네. 트럭은 발명하지 않고 저기 저 승용차 4대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난 뒤에 거기에 판자를 올려놓고 그 판자 위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굉장히 올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저렇게. 네네네. 근데 이게 컬러드 코인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컬러드 코인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페이스북 500주가 1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1 사토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지? 나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컬러드 코인이 핫한 적이 있었는데 재빨리 사라졌지. 그래서 리턴을 사용하지 않는 트럭 같은 메타코인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과 비트셔즈.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2.0. 물론 이 친구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특별히 이더리움은 그게 가장 주요 핵심 기술은 맞아는 튜링 완전성 스마트 컨트랙트. 하지만 비트셔즈 같은 경우도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형식의 자산을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었어. 이제는 뭐 NXT나 웨이브즈나 이런 친구도 다 다양하지.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자동차 4대 이상한 거, 그 다음에 트럭, 그게 뭐냐면 튜링 완전성인데 뭐냐면 같은 개념을 우리가 다른 언어로나 다른 블록체인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표현은 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튜링 완전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디자인상에서 제약이 생기는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복잡해지면 그냥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낫잖아. 그치. 뭔가 그거에 좀 더 특화되거나 그걸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한지가 있었는데 한지에다가 이제 한지가 있는데 계속 뭐 우리가 글 쓰는 게 발전을 해, 맞지? 그래서 붓에서 뭐 이제 연필 이렇게 되고 펜도 됐어.
펜도 됐는데 이제 디지털 스크린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때까지 내가 한지를 고집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치. 그냥 뭐 애플 펜슬, 애플 펜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아이패드 나왔을 때 그냥 거기로 갈아타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디자인에 제약이 생겨서 저희가 컬러드 코인을 만들고 그냥 갈아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컬러드 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게 좋은 예가 뭐냐면, 이렇게 요약을 다 해봤어요. 이게 컬러드 코인, 옴리턴이 이렇게 네 가지로 쓰여져. 혹시 마스터 코인은 이제 옴니코인이라는 거로 바뀌었거든? USDT가 뭔지 아시나요? 네, 저 테더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네, 테더입니다. 테더! 네. 청문회! 네, 맞아, 맞아. 테더 청문회, 맞아. 그 테더가 비트코인 기반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비트코인 위에 옴니코인이라는 레이어에서 테더를 발행을 한 거지. 그래서 테더가 엄청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 뭐 그때 다 날려먹었잖아 테더 그때. 아 그래? 아 내가 아니라 전 전체적으로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네 USDT는 뭐 네, 문제가 많죠. 네. 그래서 테더도 저 비트코인 위에서 옴니코인을 통해서 발행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OpenSS 프로토콜 카운터파티라고 카운터파티 위에서는 각종 게임 중에서 자기 자산을 이제 아이템들 같은 거를 카운터파티 위해서 발행을 시킨 친구들도 많거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팩텀이라는 거 알아? 팩텀? 아니. 저것도 코인마켓캡에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지금 문서 공증하는 거야. 문서 공증을 하는 저런 팩텀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proof of existence, open timestamp 이거는 뭐냐면 특정 공증인데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이 문서가 존재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문서를 해시해가지고 이거 값을 올려놓는 것도 옴리턴을 씁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술도 올라가 있어 비트코인 상에다가. 그게 MoneyGraph, BlockEye, Ascribe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거는 아티스트들이 자기 예술 작품을 아까 그 특정 JPG로 올린 것처럼 비트코인 위에다 올려. 그렇게 하면 특허나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보장이 되겠네. 특허를 올리는 건 약간 문서 공증 그런 거랑 비슷하지. 그리고 디지털 미술도 올리고. 저작권? 그다음에 기타가 그 Eternity World 아까 말했던 그 사랑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영원한 사랑을 기록하는 거. Blockstore, Smartbit 이런 것들도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근데 좀 로맨틱하긴 하다. 로맨틱하지. 내가 공돌이 공순이 커플이라면 좀 많이 로맨틱하지. 좀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이성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저거를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손편지 써서 주지 왜 굳이 비트코인을 쓰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하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에 굳이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웨이팅이 뛰어나나요? 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이 왜 기존 시스템보다 기록을 하면 더 낫지? 제3자 없이 그게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검열 저항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검열 저항성. 그러니까 누가 검열해서 너 이거 하지 못해라고 너희가 쓰지 못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 표현의 자유의 끝판. 네, 이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건 비트코인의 예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에도 이런 예가 몇 개는 있지만 저 etherscan.io.tx가 저게 그 중국에서 미투 운동했을 때. 네, 저게 가보시면 여러분이 재밌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아마도 근래 이더리움에서 가장 핫했던 트랜잭션인데 중국 북경대에서 미투 운동을 하는 여학생이 이제 결국에는 공산당원들과 학교 이제 뭐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고 자기가 이거를 뭐 신문사나 이런 데 호소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열받아서 그냥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놓은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검열 저항성. 근데 옴리턴이나 이런 메시지를 블록체인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이 가능한 거죠. 이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는 진짜 검열이 너무 심하니까 네. 뭔가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배제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타임락이에요. 타임락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시간을 걸어놓는 것. 맞아. 타임락은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시간의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이게 복잡한 다단계 스마트 컨트랙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특정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유통기한이라는 거 없거든. 그러니까 유효한 거래가 유효하지 않은 거래가 될 수는 없는데 유효하지 않던 거래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 유효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 유효하지 않은 거래가 어느 시점부터 유효한지를 설정을 해두는 게 타임락이야. 네, 그래서 타임락은
사실 진짜 복잡한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타임락이 있고 상대적인 타임락이 있고 이게 자물쇠를 잠그는 거를 내가 트랜잭션을 잠글 수도 있고 아웃풋을 잠글 수도 있고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거든. 왜냐하면 오프체인으로 가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내에 돌아올게. 아니면 안 돌아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다 타임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여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타임락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영훈이 잘생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훈이가 이거를 다 합치면 한 이게 3시간짜리 영상이 될 거야. 두 다 합치면. 근데 와. 참고로 이 영상은 제 기억으로는 영훈이가 찍었을 때 라이트닝 백서를 기반으로 찍었거든. 그런데 현재 라이트닝 개발은 많은 분들이 라이트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백서보다 개발 진전은 백서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영상과 백서만 보고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더 깊게 파보셔야 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영훈이가 이제 이 거래들이, 이 타임락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뭐 타임락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라이트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번 주는 뭐 비트코인 다양한 명령어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걸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지 막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예전에 인풋 아웃풋을 공부하는 짓은 안 해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좀 최근에 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 뭐? 뭐냐면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막 어떤 회사에 특정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막 아 비트코인은 제 개발자가 말하는데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이 안 된대요 라고 말을 했대.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 네.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1세대로 하고 이더리움은 2세대로 하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세대인 이유가 플러스 스마트 컨트랙트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표 같은 것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브랜딩을 잘한 건데 내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룰 거는 이렇게 다양한 스크립트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짜 복잡한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을 해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게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파트너 A, B, C와 변호사 L이 짜는 다중서명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은 파트너 3명 중 2명이 동의하면 소비가 가능한 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서명이잖아. 두 번째는 UTXO 생성 30일 이후. 즉 이거는 아까 말했던 아웃풋을 타임락으로 가는 거지. 생성 30일 이후 파트너 키에 문제가 있을 시 그러니까 파트너 3명 중에서 1명이라도 문제가 있을 시 L과 파트너 1명의 서명으로 자금을 다시 다 되찾을 수 있어. 혹은 90일 이후 파트너 3명 파트너 3명 모두 문제가 있으시 예를 들어서 파트너 3명이 출장을 갔다가 모두 뭐 비행기가 추락해 가지고 다 죽었어. 실종됐어. 그러면 L 변호사 L 혼자 자금 되찾는 게 가능한 거. 이거 세 가지를 하나의 스크립트로 넣어 버려서 만들 거예요. 컨트랙트를.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컨트랙트가 나와. 이거 전체를 P2SH 스크립트로 그냥 잠궈 버려. 신기하지?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풀어.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있는 친구를 잠금 해제 스크립트로 한다면 그러니까 0, A식, C식을 한다면 true를 한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인 저기 2 of 3 multi-sig A, B, C 3명 중에서 2명의 시그니처만 있으면 풀리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일 이후 이거는 B식, L식, false tr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후 L 시그니처, L의 서명, 그 변호사의 서명 플러스 3명, 파트너 3명 중에서 1명만 서명이 있으면 이걸 다 풀 수 있는 것도 되고 또는 아까 90일 이후에 변호사 서명만 있으면 되는 거 이렇게 다 돼. 그래서 꽤 복잡한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 구현을 할 수 있어. 가능한 거지. 그렇게 조건을 달면서. 맞아. 근데 이런 거를 안 쓰지 잘. 지금 이거를 봐도 좀 이거는 이게 정확히 그 우리가 했던 스택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좀 직감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 하지만 되긴 돼. 이거를 수학적으로 다 하면 되긴 됩니다. 네. 어때? 어떤 거 같아?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컨트랙 일단 가능은 한데 비트코인에서 이게 조금은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는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 근데 뭐 비탈릭도 이 말을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뭐라고 생각해? 가장 간단한 형태? 뭐라고 생각하니? 그냥 진짜로 딱 그냥 필요한 정보만 딱 입력하고 그냥 그게 된 딱 그냥 그 조건 하에 되는 게 제일 간단한 형태인 게 아닐까? 그냥 계산기. 계산기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 아니면 자판기. 자판기. 닉 사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단어 만드신 분은 스마트 컨트랙을 자판기라고 말씀하셨어. 오, 아 이게 필요한 걸 딱 했을 때 그냥 뭔가 나오는 거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사실 그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잖아. 모든 기계가 다 그렇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우리가 와 대단한 거다. 사실 대단한 거는 타의 중앙화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서버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신기한 거는 맞는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을 어떻게 정의를 내린가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달라져서 네 알겠습니다. 지름답. 그래서 네 지름답 및 코멘트 한번 볼까요? 네 오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네 뉴욕님께서 아까 팩텀 이야기 하셨는데 팩텀이 별개의 체인을 가진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종속된 관계인가요? 가장 간단한 형태가 비트코인이죠. 네 팩텀은 별개의 체인을 가졌는데요. 그 체인에 있는 내용을 영구적으로 기록을 하기 공증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을 빵빵 도장을 빵빵 찍습니다. 그래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팩텀 블록체인에서 기록이 되다가 비트코인으로 내려와서 찍고 이거를 반복을 하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 혹시 가연님은 질의응답 및 코멘트는 없으신가요? 아니 이제 아까 여기서 질문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가 비트코인이죠 이런 말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랑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 비교했을 때 그거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비교를 해볼 수 있냐고요? 내가 이거 와닿게 비교는 힘들고 와닿게 한번 시도를 빨리 해봐. 아 시도를요? 네 참 힘든 거를 요청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유통기한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 거는 이더리움밖에 할 수 없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거는 유효하지 않아. 비트코인에서는 못하는 거야. 그걸 아예? 아니면 뭐 그때 어카운트 모델이랑 UTX 수업 얘기할 때 뭐 중간에 상태가 없다고 했잖아.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가는데 이 사이에서 누가 한 명이 서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이 서명을 해서 풀리는데 동시에 세 명이 서명을 해야지 그 사이사이에 서명을 해서 약간 붕 떠버리는 거 그런 거는 비트코인은 못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시중에 나온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스마트 컨트랙이 제일 잘 구현이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이더리움? 오빠가 생각하기에 이더리움이야? 아니 스마트 컨트랙이 제일 잘 구현이 된다는 게 무슨 다들 이제 스마트 컨트랙은 이제 뭐 3세대 코인이라고 나온 것들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오빠가 봤을 때 그 스마트 컨트랙의 기능을 제일 지금 잘 구동하고 잘 구현하는 근데 너가 말하는 잘이라는 게 뭔데? 안전하게? 아니면 가장 뭐 효율적이게? 뭐 효율적이게 모두 다 효율적이지. 문제는 효율적이냐 돈이 걸려 있잖아. 문제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이 여기에 돈을 넣었을 때 이 돈이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문제지. 그러니까 누구는 진짜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을 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전하니까. 돈에 있어서는 1번도 안전이고 그러니까 1번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누구는 믿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효율성을 쫓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되게 좋은 건데 효율성을 쫓다가 돈을 날려먹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공부할 게 많아요. 따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요약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게 많으신데 더 알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별의별 아스키나 버넨키의 메시지나 위키리크스 파일이나 사진이 비트코인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P2SH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해놓은 자료들도 많고 저기 webbtc.com 스크립트라는 사이트는 저거는 뭐냐면 내가 스크립트를 실제로 짤 수 있어. 짜서 이게 비트코인 상에서 돌아가면 오류가 날지 안 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임락 때문에 뭐 별의별 이제 미디언 타임 패스트나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GitHub에 있는 7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그윗에 관해서 이제 추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세그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지미송이 썼던 그 미디엄 포스트까지 제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고 느낀 게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 서약서 같은 거를 꼭 블록스 인생에 남겨놔야겠다는.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나? 약간 이혼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결혼 전에 쓰는 거 있어? 그런 거 자기들이 쓰면 다 할 수 있지. 아 그래? 약간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프리넙이라고 하는데 그거 꽤 자주 하거든. 그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혼하면 이런 법적 절차를 따르자.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거 로맨틱한 거를 깰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결혼 서약서를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한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랑의 닥터둠이네요. 사랑의 비관론자. 네, 사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적 문서를 다 일일이 다 업로드 해놓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저는 결혼 서약서를 올리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은 외부의 결과 조건에 의해 충족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 결과에 따른 비트코인의 배분이라든지 이더리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오라클에 의해서 가능하죠. 네, 다 오라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리소스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제가 논문을 두 개를 읽고 블로그도 읽고 했는데 그 논문까지 보고 싶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네, 여기 논문들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에피소드 7, 마스터링 비트코인 8장 이거를 공부해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느라. 네, 오늘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채팅창이 활발하지 않아서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주말에 밥 먹는 시간이야. 아, 그래? 다들 지금 저녁 먹고 있지. 데이트하거나 시간 잘못 잡았어. 아, 네, 죄송합니다. 저녁도 안 먹고 데이트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스 가치를 다하는 블록체이너스 시은. 네, 문감합니다. 네, 블록미디어의 김가연 기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바이.